이게 웬걸? 물만 난 물고기 마냥 바르는 손놀림이 기가 막힙니다. 야, 무슨 백귀신 나온 것 같아. 너 왜 그래? 오늘 하루만 봐도 나 절대 안 돼요. 진짜야, 너? 진짜 큰일 난 거 같아. 한 술 더 떠 입술까지. 입술 하얗고, 여기 하얗고. 진짜 아빠가 보면 또 백귀신 나왔다 그래. 아빠 엄마가 이렇게 발라주면 백귀신 나왔다는데. 외모를 좀 가꾸니 스트레스가 풀리나 봅니다. 야, 저녁 뭐 먹을까? 라면. 치킨. 라면? 치킨.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메뉴 분쟁. 나 라면 먹고 싶어. 치킨. 우리 라면 너무 안 먹었나? 주말쯤에 먹자. 나 라면 한 번도 안 먹었어. 주말 먹자. 라면 빼고 빨리 생각해. 안 그럼 너 오늘 굶는 거야. 예린이 먹고 싶은 걸로 먹어? 어? 예린이 먹고 싶은 거 치킨 먹냐고. 치킨 안 먹어요.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라고. 아, 뭐랑 나와. 뭐랑 치킨이랑 너의 메뉴가 있어야지. 야, 요즘에 맨날 집에서 밥 먹고 맨날 밥 먹는데 아빠가 사진 자를 때 먹어요. 아, 치킨 맛없다고. 어? 치킨 맛없다고. 그러니까 너의 메뉴. 아, 예린이 가위바위보 잘하잖아. 그런데 이 가위바위보가 잠시 후 벌어질 사건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. 야, 엄마도 오랜만에 밥 좀 안 해보자. 안 먹으면 집에서 설거지 해야 되잖아 또. 어? 빨리 잘 생각해봐 채린아. 아빠에게 바로 보고 들어갔는데요. 채린아? 아빠. 어이. 있잖아, 소화동에서 즉석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? 어? 즉석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? 아빠 오랜만에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. 스파게티요? 아, 저는 오늘 매운 거 먹고 싶은데. 뭐가? 떡볶이? 아니, 그냥 아무거나 매운 거. 매운 거 거기 적어 있잖아. 뭐요? 해물 스파게티. 아, 저 그런 거 싫어요. 그거 되게 매워. 이 뚝배기에다 나오는 거. 너 저번에 아빠가 시켰을 때도 엄청 먹었잖아. 그거 회사 국물도 있고. 떡볶이보다 훨씬 매워. 넌 그거 먹고, 아빠는 올리브 스파게티 먹고, 예린이는 베이컨 먹고, 엄마는 까르보나라. 알겠어요. 오케이. 네. 말 한마디 못해보고 바로 항복한 채린이. 얼굴엔 짜증이 한가득이네요. 채린아, 뭐? 아빠가 중국집 가자는데? 중국집이 오늘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싫어. 무조건 좋아하잖아. 나 탕수육 싫다고. 탕수육 좋아하잖아. 아, 싫어. 나 탕수육 안 먹어. 아빠가 예약하신 데 중국집 오빠 왔잖아. 뭘 예약을 해. 엄마 또 예약하라고 오케이. 했잖아. 아, 당연히 그럼 중국집으로 됐는데. 예약하면서. 엄마 아빠 마음대로 잘 거면서 무슨 칼바위보 왜 시키는데. 야, 그렇다고 그걸로 우냐. 이번엔 제대로 폭발했습니다. 사춘기 소녀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. 아직까지 가는 게 부럽지. 거기서 만나기로 하는 거잖아.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만사가 다 싫은 채린이. 참 고달픈 13살 인생입니다. 약간 사소하긴 한데 좀 사춘기도 하고 기도 하고 입시도 앞에 있고 그러니까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. 또 섭섭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. 기분이 안 풀린 채린이는 먼저 휙 나가버리는데요. 이게 언니 맞니? 언니 아, 언니 어디 갔어? 어디야? 너 툴툴 대고 있지 마. 아빠한테 혼나 가서 자꾸 그러면 알았지? 어, 끊어. 어째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.